영등포구가 해빙기를 앞두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과 관계 직원들이 먼저 재난 위험 시설인 남서울 아파트와 신길동 노후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구청장 일행은 노후주택의 붕괴 위험과 아파트 담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조구청장 일행은 공사가 한창인 물레동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공사 진척에 대해 설명을 들은 조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구민들에게 피해가지 않고 또 안전이 우리가 사고 없는 그런 영등포 행정이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양남시장에서는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장의 위험도를 직접 살펴보며 시장 재건축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군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앞두고 지난 16일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